근데 이제 29 하면은 네. 1년 내내 재수가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홉수라는 것이 19살, 29살처럼 뒤에 아홉 구가 있는 것을 아홉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네. 10년 대운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0, 어떤 사람은 9까지 해서 여러 가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홉 수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 MC.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정찬호 씨랑 김태균 씨랑 이제 김정난 씨 거를 좀 봤는데 네. 정찬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아홉 수가 9가 아니라 1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1, 31, 31 이런 식으로 41 이딴 식으로. 예, 이때마다 이제 그 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조금 조심하고 뭔가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아, 나 진짜로 21살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까 19살에 공부 못했다면서요. 심지어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어요. 경찰. 정말 심하게 싸워서. 31 때는요? 예, 그랬고 31살 때는 결혼을 했어요. 반쪽. 운이 바뀔 때는 좋은 운이 되건 나쁜 운이 되건 조금 그래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자. 결혼한 거네요. 결혼한 거네요. 41살 때쯤에 재산을 많이 탕진했어요. 아, 정말로 네. 정말 그러네. 오. 김태균 씨 같은 경우에 아홉 수는 6이 되겠습니다. 아, 6이요? 그래서 26, 36, 46 이때가 뭔가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36 때 무슨 일이 없었어요? 36 때는 제가 결혼하고 2년 뒤 36 때 가만히 있자. 모르겠는데요, 잘? 사기라도 안 당했습니까? 저는 정확한데요? 김정난 씨는? 예, 김정난 씨 같은 경우에 아홉 수의 숫자는 7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 같네요. 아, 네. 그래? 37에? 네, 네. 20대 중반에 많이 힘들었어요. 오, 근데 그게 그 나이 때까지 좀 간 거 같아요. 중반은 다 힘들어요. 20대 중반 다 힘들지. 거기서 뭐 팔자 핀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리고 30대 중반 또 힘들었어. 아. 30대 중반 다 힘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게요. 마음고생할 일이 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30대 중반에 마음고생 다 힘들어요.